정준호 씨 연기도 정말 잘하시고 배우로서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데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뷔페, 웨딩홀, 의류 사업 등 총 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고요. 놀라지 마세요. 연 매출이 무려 400억 원에 달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400억 원? 아니, 오늘 뭐 부캐라고 하는데 거의 사업이 본캐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준호 씨 아니죠? 정준호 씨는 앞서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인맥왕으로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준호 씨라고 하면 정재계 인사들과 정말 친분이 두터운 그야말로 연예계 마당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정도 마당발이냐? 일단 휴대전화가 3대입니다. 3대를 쓰고 있고 이 안에 저장된 번호가 이전에 5,000명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훨씬 늘어났을 거예요. 여기에 과거 전화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밝혀서 모두를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야, 5,000명이면은 하루에 한 명씩 전화를 해도 10년이 정도 걸리는 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일단 약속이 많아서 미룰 때에는 하루에 4개에서 5명의 이 미팅을 이 4, 5개의 미팅을 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일단 저녁을 4번에서 5번 먹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인맥이 워낙 글로벌해서 일단 점심에는 일본에 가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점심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또 다른 미팅을 하고 여기서 끝 아니죠. 저녁은 홍콩에 가서 또 미팅을 하면서 저녁을 먹는 이런 경험도 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마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약간 월급을 받으면 아, 이 경조사비로 내가 어느 정도 빼놔야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경조사 화환값이요. 정준호 씨는 꽃값으로만 1년에 1억 5천만 원이에요. 와, 꽃값으로만. 아, 근데 저는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이 이럴 경우 약간의 답답함도 있을 것 같고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이 남편이 이 이제 지인을 만날 때 어떤 업무 미팅할 때 가봤나 봐요. 네. 너무 안쓰럽고 속상하더래요. 뭐냐면 먹을 때도 다른 사람 고기 잘라주고 챙겨주느라고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아이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나 아니 맛있는 거 뭐 먹는 장소에 가면 뭐하나 못 먹을 텐데 이런 안쓰러움이 든다고 하는데 어머 정말 남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우 저 두 사람 결혼식에 갔더니 아랍에서도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에 결혼식 하객이 2,000명인데 아니 뭐 김태욱 씨는 8,000명보다 적은데 아니 이게 또 근데 보니까 전 그 몽골 전 국방장관, 두바이 국왕 부인의 친동생, 네. 태국 전 총리, 지금 말씀하신 아랍 왕자, 뭐 글로벌 인맥 왕을 네. 자랑했었죠. 그러면 이 인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순수하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온 거고 아 근데 이 종류를 보니까 대단해요. 2020년 이때 기사를 보니까 자 이제 그동안 했던 거 뭐냐 했더니 호텔, 외식, 미용, 의류, IT 솔루션, 개발, 영화, 제작, 매니지먼트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확 줄였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4개로 줄였는데 첫째 호텔은 하고 있고 프리미엄 뷔페, 웨딩홀 그리고 의류 사업 이렇게 4가지만 딱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직도 4가지나 하고 있습니다. 4가지도 굉장한 거죠. 근데 본인이 직접 그걸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그냥 뭐 명분산 직책을 맡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직접 업무를 맡으면서 일하는 찐 사업가였는데요. 정준호 씨가 1년에 이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을 하면 6개월은 배우로 지내고 나머지 6개월은 사업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촬영이 없는 나머지 6개월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들과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루틴으로 늦게까지 일을 하고요. 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이 촬영이 있는 날에도 늘 새벽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일단 밀린 업무를 살짝 보는 거죠. 이런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은 잠영종이 필요 없을 정도로 6시가 되면 눈이 딱 떠진다고 합니다.